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아내들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라헬은 12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아쉬움 때문인지 야곱은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죠. 다른 11명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요셉에게만 색깔이 예쁜 옷을 입혔어요. 요셉이 입었던 옷은 소매 끝이 길고 장식까지 있었던 특별한 옷이었죠. 다른 형제들에게는 일하기 편한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만 늘 파티에 갈 법한 옷을 입혔으니 일하는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게다가 아버지 야곱이 시켜서 그랬는지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어요. 형들이 잘못하는 일들이나 실수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이에요. 누구라도 요셉 같은 동생이 있다면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걸 꿈에도 생각지 못했나 봐요.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제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했어요. 형들은 화가 잔뜩 났죠. 뭐? 형들인 우리가 동생인 너에게 절을 한다고?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요셉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눈치 없는 동생이었죠. 요셉은 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했어요. 와, 이 정도 되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혼냈는데요. 하지만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형 10명이 아버지의 양을 치러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세겜은 예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 사람들과 큰 싸움을 벌였던 곳이에요. 그래서였을까요? 야곱은 아들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죠. 요셉은 세겜을 지나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돼요. 요셉은 드디어 만났다. 형들이 날 반겨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형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요셉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해요. 꿈꾸는 녀석이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서 빈들에 있는 구덩이에 넣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자. 요셉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형들에게 왔다가 화려한 색깔 옷이 벗겨진 채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돼요. 형들은 정말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큰 형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고 했고 다른 형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다른 곳에 노예로 팔자고 말하죠. 형들은 당시 노예값이었던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고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팔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는 사랑이었고 꿈을 꿨던 요셉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사랑 때문에 미움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꿈 때문에 오해가 생기게 되었네요. 성경 속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이나 요셉 그리고 형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신앙인의 모습 같지 않아서 실망스럽죠. 하지만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낯선 애굽 땅에서 일어날 이야기들을 통해 요셉과 형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화해하는지 살펴보도록 해요.